안녕하세요. 패션 블로거 혜인입니다. 오늘은요, 정말 기다리고 기다리던 렌즈 리뷰 들고 왔어요. 제가 몇몇 영상에서 굉장히 밝은 컬러의 렌즈를 끼고 나온 적이 있었는데, 일본에서 구입한 일회용 렌즈라고 해서 받아봤던 거를 착용하고 촬영을 했던 영상이거든요. 그 렌즈 제품에 대한 문의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제가 정확하게 그 제품의 이름도 모르고, 일회용이다 보니까 제가 뭐 패키지를 가지고 있는 것도 없어가지고, 정확하게 정보를 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런데, 세상이 마상해. 인스타로 다이렉트 메시지가 하나가 왔는데 구독자분 중 한 분이 이 렌즈를 가지고 있다고 연락을 주신 거예요. 그냥 제 영상을 보시고 이거랑 최대한 비슷한 렌즈를 일본 여행 가셨을 때 구입을 한 건데 제가 그 보내주신 그 사진을 봤거든요. 패키지를 봤더니 그건 거야. 친구가 줬던 그 렌즈인 거야. 렌즈 직경이 너무 커서 안 맞으신다고 그걸 저한테 보내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사실 그러면 안 되지만 렌즈가 너무 탐나는 마음에 그리고 또 그 렌즈가 진짜 맞는지 좀 확인하고 싶은 마음에 제가 염치를 무릅쓰고 아 그럼 혹시 좀 렌즈를 선물 받아도 될까요? 막 이렇게 해가지고 선물을 보내주셨어요. 우리 도리님 선물. 도리님 이렇게 예쁜 패키지에다가 응? 그 렌즈를 마감 하고 보내주셨습니다. 더 대박인 건 뭔지 아세요? 껴봤는데 맞아. 이거 맞아요. 제품 이름은요 릴문이라고 하는 렌즈이고 일본에서도 굉장히 인기가 있는 제품이라고 해요. 이게 일본 모델이 아마 프로듀싱을 해가지고 유명해진 제품이라고 들었는데 이 릴문 렌즈는 한 달짜리도 있고 원데이도 있어요. 그런데 직경도 굉장히 크고 색깔도 밝아가지고 진짜로 와 이건 일회용 렌즈의 신세계다. 와. 도리님께서 보내주신 렌즈가 정확하게 저의 그 시력에 맞는 도수는 아니었어요. 추가로 일본에 있는 친구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제 도수에 맞는 일회용 렌즈를 추가로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리뷰를 바로 가져왔었어야 됐는데 제 도수에 맞는 렌즈를 직접 구입하느라고 조금 시간이 지체된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릴문 이름도 있군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 릴문 렌즈 컬러 발색 한번 보여드릴게요. 짠! 컬러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제품은 크림 베이지 컬러이고요. 이 제품은 크림 그레지. 그레지? 맞네? 잘못 읽은 게 아니에요. 그레이랑 베이지가 좀 섞여 있다는 얘기겠죠? 일단 렌즈 직경은 14.4이고요. 그래픽 직경은 제가 알기로는 13.8mm라고 알고 있어요. 일회용 렌즈치고는 굉장히 직경도 크게 나왔고 일단 가장 큰 메리트는 이 색상, 3톤 렌즈의 굉장히 밝은, 화려한 렌즈라는 거. 그냥 안에는 이렇게 똑같이 그냥 보통 일회용 렌즈들 있잖아요. 그냥 그렇게 생겼어요. 한번 껴봅시다. 렌즈액하고 렌즈통 하나씩 준비해줄게요. 이거 원래 원데이 렌즈 바로 착용하면 안 좋은 거 아시죠? 거기 안에 들어있는 액은 보존액이어서 한번 세척액으로 한번 세척을 하시고 인공눈물 한번 뿌려서 착용을 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크림 베이지 컬러부터 착용을 해볼게요. 굉장히 연하죠? 렌즈가 진짜 볼랑말랑할 정도로 굉장히 연합니다. 보이시나요? 이렇게 엄청 밝고요. 엄청 얇은 일회용 렌즈. 짠! 이 크림 베이지 컬러를 착용한 모습입니다. 아까보다 조금 직경 작은 것 같아요. 아니 저번에 영상 올렸을 때 딱 알아보시더라고요. 언니 직경 작은 렌즈 키셨죠? 막 이러면서 이게 특히나 컬러가 밝아가지고 더 약간 직경이 좀 작아 보이는 것 같아요. 그 겉에 서클 라인이 없어가지고 이런 느낌이에요. 이거 봐요, 이거 봐요. 올라왔고 제 눈에 이게 곡선이 잘 맞나 봐요. 밝긴 진짜 밝죠. 거의 제 모발색하고 비슷할 정도니까. 이 정도? 괜찮죠? 그럼 다음은 크림 그레이지 컬러 한번 착용해볼게요. 크림 그레이지는 이런 느낌입니다. 아까보단 살짝 확실히 회색기가 많이 들어간 그런 느낌이죠. 회색기? 회색 그레이색 그레이 느낌이 많이 들어간 느낌이죠. 렌즈 컬러는 이런 느낌. 실제로 보기에도 컬러가 굉장히 밝아가지고 사실 잘 안 보여요. 크림 그레이지 컬러를 착용한 모습입니다. 사실 멀리서 봤을 때 그렇게까지 막 두 개의 색상 차이가 난다거나 그러진 않는데 가까이서 보면은 또 다를지도 모르지. 조금 어둡고 조금 회색기가 있는 느낌? 회색기 하니까 되게 이상하네. 회색. 비교를 조금 더 해보기 위해서 제가 한쪽 한쪽씩 한번 착용을 해볼게요. 이쪽이 크림 그레이지이고요. 이쪽이 크림 베이지. 느낌 차이가 나나요? 그레이지, 베이지.
오늘은요, 일본의 일회용 렌즈인 릴문 렌즈를 소개드려봤습니다. 진짜 도리님 제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일회용 렌즈 치고 직경도 진짜 크고요, 컬러도 굉장히 화려해서 완전 제 마음에 쏙 드는 제품. 제가 항상 사용하고 있는 다른 렌즈들 이야기는 나중에 다른 영상으로 준비를 해서 찾아뵐게요. 그런 기가 많이 도는 제품은 크림 베이지라는 컬러이고요. 약간 크림 베이지 그거여가지고 사실 근데 문자가 왔네. 웬일로 진짜 문자가 오네.